인기 댄스 그룹 슈퍼주니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레이디스 코드가 탄 승합차가 빗길에 넘어져 전복됐습니다. 무리한 공연 일정이 결국 화를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도로 위를 질주하던 스타와 매니저, 그로 인한 사고 소식이 매년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신인 아이돌 그룹 머스트비가 타고 가던 승합차가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했습니다. 7인조 신인 보이그룹 머스트비의 멤버들이 크게 다치고 매니저가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머스트비입니다. 머스트비는 설립된 지 1년이 채 안 된 신생 소속사의 3개월 차 신인 그룹인데요. 지난 21일 새벽 3시 40분경 신인 그룹 머스트비가 타고 가던 승합차가 올림픽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경북 경산에서 밤 9시 반쯤 행사를 마치고 서울에 있는 숙소로 향하던 길이었는데요.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멤버들이 중경상을 입었고 운전대를 잡은 매니저 손 씨가 크게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곳곳에 떨어진 파편과 휴지 조각처럼 구겨진 차량, 당시의 처참한 사고 현장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경찰은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두고 차량 내 블랙박스를 분석,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졸음 운전 같은 경우는 방향이 일정하게 가다가 핸들이 약간 틀어지면서 서서히 가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판독해보니까 2차선에서 사고 지점에 약 한 4, 50m 전방부터 차선 변경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사를 위해서 가드레일을 절단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 부위하고 운전석 정면 앞 범퍼 쪽하고 그대로 충격해 버리는 그런 사고 장면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이제 멤버들을 오산, 부천, 김포 각각 한 명씩을 다 자기 숙소에다 내려주고 머스트비 숙소로 향하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고로 추정이 되고 운전석 옆좌석에 졸음 운전이 예상이 돼서 이 매니저한테 계속해서 말을 걸어왔던 상황이고 졸음 운전을 방지하려고 계속 말을 시키고 대화를 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졸음 운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매니저가 열악한 상황에서 스케줄을 무리하게 소화하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흘러나왔는데요.